지난 24일 윗집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보복을 당한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윗집에 이사온 여성이 청소기 먼지통을 비롯해 이불과 걸레 등을 난간 밖에 털어서 아래층에 개털이 쌓이고 있다며 바로 아랫집인 저희 집 난간과 복도에 먼지가 제일 많이 쌓이고 바람이 불면 온 복도를 굴러다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위층에서 이불과 청소기 먼지통 등을 터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곳에 개털과 먼지 등이 쌓여있는 모습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관리실을 통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윗집 여성은 관리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리비 내는데 왜 안 되냐, 다른 사람들도 다 턴다 라고 말하고 결국 관리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민원을 넣은 A씨를 찾아오기까지 했는데요. A씨는 온라인 수업하는 초등학생 아이와 둘이 있는데 윗집 여성이 문 따라고 소리 지르고 할 일 없어서 민원 넣었냐, 이불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며 현관을 두드렸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그러고는 윗집이 밤 10시가 다 돼서 온 집안 바닥을 망치로 두드리더라. 여러 세대의 민원으로 경비실에서 방송했음에도 1시간가량 두드렸다라고 말하며 이젠 집에서 굽있는 신발을 신고 다닌다, 일부러 뛰어다니기도 한다, 이외에도 고의적인 행동이 많은데 해결책이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신고하려 해도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한다며 관리실도 이젠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소리 지르고 소란 피우니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생각하는지 개털 터는 행위를 절대 고치지 않는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살 자격이 없다, 이기심의 끝이다, 저건 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